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엄청 매운 뼈구이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눈이 많이 왔는데요, 눈길을 걷다 보니까 소주가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소주 안주로 딱 좋은 뼈구이를 포장하러 갔습니다. 저는 매운 양념 뼈구이 2인분, 소금 뼈구이 1인분, 그리고 사이드 메뉴들을 주문했는데요. 와, 생각보다 포장이 커서 놀랐습니다. 돌아오는 길에 소주까지 한 병 사주면 완벽! 이 집에 가서 맛있게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싱글벙글합니다. 아참, 오늘 걸어다니면서 눈을 좀 맞았더니 머리가 곱슬곱슬해졌거든요. 귀엽게 봐주세요. 네, 집에 오자마자 뼈구이를 딱 열어봤는데요, 와, 비주얼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. 이 청양고추와 대파의 비율을 잘 조절해서 맛있게 옮겨 담아줬고요. 그리고 소금 뼈구이도 열어봤는데요, 고소한 냄새와 대파가 어우러져서 빨리 먹고 싶게 만들더라고요. 요 토실토실한 살들 보이시죠? 그런데 막상 먹으면 또 엄청 부드럽거든요. 이따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이 사이드로 주문한 주먹밥도 잘 섞어서 뭉쳐주고, 너무 매우면 먹으려고 계란찜도 준비했는데 이거 3,000원이거든요. 이 계란의 양이 생각보다 실하더라고요. 아주 좋았습니다. 그리고 대망의 콘치즈까지 부어주면 오늘의 식탁 완성입니다. 자, 다양한 소스에 찍어서 맛있게 먹어볼게요. 소금 뼈구이 먼저. 야, 너무 맛있다 진짜. 가져. 짠. 와, 이렇게 딱 드는 순간 매운 향이 확 들어오는데 갑자기 침샘이 퍽. 야. 너무 맛있는데요? 이야, 진짜 잘 골랐다. 짠! 이 매운맛이 한 불닭볶음면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약간 계속 땡기게 되는 약간 그런 매운맛이네요. 좋습니다. 짠!
얘가 청양고추가 듬뿍 들어간 마요 맛이거든요. 얘를 찍어서 먹으니까 처음에 그 마요 맛 때문에 매운맛이 사라졌다가 뒤에 청양고추 맛으로 다시 확 때려버리네. 근데 또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. 와, 잘 먹었습니다. 오늘 뼈구이를 먹어봤는데요. 아주 그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게 뼈가 감자탕 먹을 때는 항상 뭔가 되게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주 오늘 제대로 그냥 원 없이 배부르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. 처음에 먹었던 소금구이는 담백하면서 그 안쪽에 있는 살들은 뭔가 기름지고 고소한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칼칼하면서 달달하면서 새콤한 요 간장이랑 마요소스에 콕콕 찍어 먹으면 조금 느끼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싹 잡아주니까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, 매운 거는 뭐 네 그냥 계속 먹게 되네요.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소금구이도 하나 시키면 좋을 것 같고 매운 것도 하나 시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둘이 드시면 매운 거 하나 소금 하나 이렇게 시키고, 아니면 셋이 먹으면 소금 하나 매운 거 두 개 뭐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제가 먹은 양이 한 1.5인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진짜 배 터지게 먹었고, 또 이 주먹밥이랑 콘치즈 매운 거 먹을 때 진짜 잘 어울리고, 계란찜 이렇게 같이 시켜 드시면 뭔가 되게 알뜰살뜰하게 가성비 있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강추합니다. 네,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았나요? 맛있어 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